네, 보험 분쟁 조정 사례 및 판례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계약사항 부분에 분쟁이 됐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부분의 계약사항의 보험 심사 과정에서 문제는 이 알릴 의무와 그 다음에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이 이제 소멸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유들이 중요한 그런 유형으로 볼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의 성립 형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계약자와 대부분은 이제 설계사죠. 설계사와 이제 청약의 의사가 확인이 되면 보험 계약을 이제 맺는 데 있어서 질문서란 것을 작성하게 되죠. 이 질문서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듯이 피보험자나 계약자도 질문서에 성실히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이 고지 의무죠. 이 고지 의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계약상의 문제가 주로 많이 발생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중요한 면책 사항,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박 탑승중 사고에 대한 약관 면책 조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의무. 주로 보험회사라든지 보험 설계사가 설명 의무에 대해서 이행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이 주요 또 분쟁 유형으로 볼수 있고요. 또 보통 이렇게 보험 계약이 성립이 되면 승낙 및 거절을 보험회사에서 확정을 짓게 되죠. 그래서 청약서가 들어오고 질문서도 다 됐을 때부터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게 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그 분쟁 유형으로는 이제 보험 계약이 다 성립이 되었으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이제 계약을, 보험료가 미납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이제 소멸시키겠다라는 최고장이 발송이 된 다음에 나타나는 분쟁들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계약 성립에 있어서는 주로 고지 의무와 그 다음에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최고 부분에서 주요 분쟁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듯이 피보험자나 계약자 또한 성실하게 질문서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죠.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하게 이 보험 약관에서 이제 계약자나 고객 측에게 부과한 의무라고 볼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할 때이 질문서에서 묻고 있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법원 판례에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이 질문서 사항에 위반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상으로는 고지 의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를 할수 있죠. 그래서 이 고지 의무 수령권자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또 법원 판례적으로도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알아야 될 항목이라고 볼수 있고요.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는 질문서 내용은 충분히 중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서가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고지 의무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이 질문서상에서 피보험자나 계약자 측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즉이 질문서가 가입장 병력을 확인했을 때 위반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첫째 고지 의무 전제 계약을 해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표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요한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3개월 이내 항목에서는요, 질병 사실은 무엇인지, 여기서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견서를 받은 경우, 진료 의뢰서를 받은 경우에도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된다는 점. 그다음에 약물 복용 같은 경우에도 각 항목에 대해서 질문한 사실이 있고요. 그 밖에 5년 이내에 발병된 질병에 대해서도 상기하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질병은 주요 항목들이기 때문에 꼭 질문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